자, 이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면서 교재 19쪽 제2절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24쪽 용어의 정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19쪽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예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1985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1회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없을 때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다 중개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를 볼 실력도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중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은 큰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 피해액이 단순하게 과일 몇개 샀을 때, 어이구,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맛이 없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전 재산에 대한 손해예요. 그 손해를 뭐 보전할 방법도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 업무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중개업을 해야지 중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자격 제도가 도입돼서 85년부터 시험을 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017년도에 시행하는 제28회 시험에 응시를 하여 합격을 할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냐 이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국가일 수밖에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을 합니다. 시도지사라는 것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시도지사 하면 시장과 도지사를 말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줄여서는 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도지사는 일반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를 합친 말이에요. 특별자치도지사라는 제주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4조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시행하느냐?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니까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분들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부산에서 시험 보시는 분은 부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뜻이고,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6개의 특별시, 광시, 도가 있는데, 그 각각의 시도지사가 따로따로 시험 시행 기관에 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장 넘어가서 20쪽을 보게 되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해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가 줄여서 국장이라고 쓰겠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세요라는 사전 의결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시험부터 27회 시험까지 단한 차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었어요. 전부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보는 날짜가 같은 하루고, 그리고 전국도 같은 날이고, 시험 문제도 다 같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한 차례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고, 시도지사가 따로따로 시험을 시행했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시험을 보는 같은 날짜고 문제가 같으니까 총 관리 감독만 장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중에 문제된 이의를 건다면은 이 시도지사에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봤더니 시험에 위탁 실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탁이라는 말은 하청을 준다 이거예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인데 이와 같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 업무의 일부를 하청 줄 수 있어요. 이를 시험 업무의 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 자, 그래서 위탁하면 하청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위탁 주냐? 시험을 보려면은 고사장 가야죠. 고사장은 아마 고등학교를 빌릴 거예요. 고등학교를 시험장으로 빌리는 일.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막 감독관이 와서 시험지를 또 나눠줄 거예요. 감독관을 배치하고 시험 문제를 나눠주는 일. 시험 끝나면 시험 문제지는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답안지는 내이죠. 그 답안지를 수거하는 일. 그리고 시험을 언제 볼지를 공고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청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 해요. 그럼 시험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위탁을 세 기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시험에 위탁 실시해 놓고서 어디냐?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해놨어요.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만든 친목 단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친하신 분들이 친목 모임 만들죠.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역시 친목 모임을 만들었고 그 친목 모임의 이름을 공인중개사 협회, 줄여서 협회라고 하는데 이 협회에다가 니들이 시험 뭐 장소 대신 빌려라. 그리고 시험 감독관도 너희들이 배치해라. 이런 일을 하청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영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 누구 공기업에 이번 취직했대 와 축하한다 하잖아요. 그게 공기업 하면은 무슨 무슨 공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와 같은 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공사를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준정부기관이라는 것은 공단을 말합니다. 구로공단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법률구조공단 이와 같은 공단체를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관 중에 니들이 대신 시험 인쇄 배포 감독관 배치하라 이런 일을 하청 줄 수 있다 이거죠. 최근에는 계속 준정부기관에 시험 업무가 위탁되어 있고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준정부기관에 시험 업무가 위탁이 돼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와 같은 시도지사를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서 시험 공고도 하고 감독관도 배치하고 학교를 빌리는 일을 대신하고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응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응시 자격이 있는 자도 있고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응시 자격이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란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금치산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 취득합니다. 금치산자를 여러분이 앞으로 민법 공부하면서는 2013년도부터는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통상 생또라이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한정치산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라이를 말합니다. 파산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라는 것은 알거지입니다.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스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도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스타라는 건 그냥 전과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도소에서 방금 전에 석방되신 분 이런 조폭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아직 나이가 어려. 12살 먹은 어린 친구가 합격했어요. 그런데 바로 중개업에 종사시키면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껴져서 흥정을 제대로 할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미리 자격은 따도 돼.
그렇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는 들어오지 마. 생또라이와 또라이도 미리 자격은 취득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법원에서 생또라이, 또라이 이렇게 판결한 거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중개업계 들어오지 마. 파산자인 알거지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 그렇지만 복권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들어오지 마. 전과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석방되고 3년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들어오지 마. 석방되고 3년 되면 그때서야 중개업계 들어와 라고 제안을 두고 있을 뿐. 그렇지만 미리 자격은 따놓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첫 번째가 바로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근데 그럼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왜 자격 취소가 되냐? 자격 취소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면은 시험 문제 유출받아서 합격했다든가 하면은 자격 취소돼요. 또는 자격 취득했을 때 자격증 공짜로 줍니다. 그렇지만 이 자격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누가 모르지 않아.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시켜요. 이를 자격 취소라고 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자격 취소 처분 받고 나서 3년간은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어요. 커닝했다 이거예요. 이 부정행위한 이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 처리해요. 무효 처분하면 무효 처분이 있은 후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그 외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미리 취득을 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는 자격 취득했다가 자격 취소되고 몇 년? 3년간 시험 못 본다.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사람 무효 처분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5년간. 요 두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험의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하단 네 번째 줄 시험의 공고. 시험을 보려면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언제 볼 예정입니다. 이런 예정 공고를 먼저 해요. 예정 공고는 2월 28일까지 미리 대충 언제쯤에 볼 예정입니다라는 것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교재 21쪽 확정 공고를 또 해요. 확정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몇 년, 몇 월, 며칠 시험 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확정적인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별도로 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21쪽 시험의 시행.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올해는 시험 보지 맙시다 라는 의결이 있다면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10회 때까지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봤었고 그 후로는 계속 매년을 시험 보고 있었는데 15회 시험은 두 번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이상 본다. 근데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그 밑에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라는 게 나와 있어요. 5번. 공인중개사 시험 언제 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 다 가서 이제 감독관도 배치해서 다 시험지 수거하고 합격자가 결정이 됐는데 누가 합격했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사람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직접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누가 합격했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고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누가 합격했다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한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장 넘어가서 양가로 2번 교재 22쪽 자격증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줍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다면 시도지사가 누가 합격했어? 라는 걸 결정하고 자격증도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해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으면 누가 합격했다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공고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줘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합격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교부 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누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자격증을 교부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특히 합격자가 결정 공고됐을 때는 한 달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를 보면 이제 서식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여러분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나와 있고 위 사람은 2017년도에 시행한 제28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소지가 우리 친구 주소가 어디에 있지 지금? 서울특별시 동작군가? 구로구 개봉동.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나가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해놓고 서울특별시 직인을 찍인 이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합격했는지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은 시도지사가 시험을 봤으면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하고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준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합격했다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준다. 특히 자격증 교부는 합격을 했으면은 합격자가 누구 합격되었다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가 됐죠. 결정 공고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해됐습니까? 자격증 받을 때는 돈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응시 수수료를 1차, 2차를 같이 볼 때는 약 한 2만 8천 원 정도 내외. 뭐 1차는 면제받아서 2차만 보는 사람이라면 또는 1차만 본다든가 하면은 한 1만 5천 원 내외. 그 정도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 응시했기 때문에 합격하면은 자격증은 공짜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으면 자격증을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10년,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처럼 몇 년마다 갱신하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격 취득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자격 취소 처분 받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은 인정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에서는 여러분보다 선배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지가 한 14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자격은 취득했지만 자격증 제 서랍에 그대로 있는데 그렇지만 그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죠. 그럼 자격증을 사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럼 자격증을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용어에 정해서 하겠지만 자격증을 갖고 중개업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예? 자격증을 갖고 중개업소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중개업소에 취직을 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격 취득하여 등록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다 해서 이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사죠? 그러면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냥 자격증 썩혀 먹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우리는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사용할 의무는 없는데 이 자격증을 남한테 양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양도라는 것은 주는 거야.
대여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6번 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가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양도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 자격지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죠. 그럼 자격지도 가면 공인중개사인데 이 공인중개사 이름이 A라고 하면 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즉 B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 타인하고 쓸게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도 안 되고 자격증 자체를 양도 대여도 안 된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도 안 된다. 그 말은 이 A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B에게 자기 행세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A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B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A가 B에게 야 네가 내 행세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하는 거 요거 하면 안 되고 이 증 자체를 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은 이 A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시켜.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벌도 가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하면 안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네요. 그럼 자격증을 양수받아 쓴 사람은 본래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의 대상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준 사람은 자격도 뺏기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도 하는 반면 자격증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형사처벌만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번 유사명칭 사용금지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나는 공인중개인이야 이런 말을 해도 안 돼. 이와 같은 것은 말로 해도 안 되고 명함이라든가 어떤 문서를 통해서 표시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부동산 카페, 공인중개사 사무소 카페 대표 뭐 이런 걸로 쓰게 되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말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써도 안 돼. 또는 문서로서 또는 명함으로서 이와 같은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안 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3절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그랬죠.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세요라는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기구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쪽 설치 임의성이라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읽어보세요.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 요 산하에 별도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회의하려고 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 별도로 둘 수 있느냐. 오른쪽에 보면 음영박스에 있죠.
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뭘 심의하느냐? 여기서 심의회 회의하고 심의를 하는데 뭘 하느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련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즉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볼까 말까, 시험을 본다면 올해 몇 명 합격시킬까, 이런 것을 회의할 목적으로, 또는 부동산 중개업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지 이런 걸 회의하기 위해서, 또한 중개보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중개보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범위 안에서 받도록 했어요. 이 보수가 너무 적으면 좀 보수를 좀 올려주자. 보수가 너무 많아서 의뢰인들인 팔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중개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좀 보수율을 좀 낮추자. 이런 것을 회의하기 위해서. 그 밖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잘못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배상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그 보험 등을 가입하네. 그런데 그러면 1억 원을 가입했으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물건을 잘못 설명하여 5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1억 원까지는 보험으로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4억 원은 어떻게 돼?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돈으로 또 배상해야지.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진 돈이 없으면은 의뢰인은 뭐 보험금 1억 받고 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보험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좀 올리자 뭐 이런 거를 회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근데 이걸 주의가 줄여서는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줄인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한 명 갖고 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책에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장은 한 명이에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전체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명이면 위원은 최소 6명, 최대 10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이냐면 국토교통부는 장관이 있지만 장관 밑에 차관이 있어. 차관은 두 명이에요.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있고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있는데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바로 국토교통부 1차관이고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2차관인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라는 것이 몇 년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토교통부 1차관직에 있는 한은 그대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위원은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 요 사이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서 임명 위촉하냐면은 여러 직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관련 전문가, 뭐 그 밖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신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돼주세요 라고 위촉을 하거나 또는 뭐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의를 하려면은 일단 회의를 하려면 재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려요. 만일 전체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해서 만일 11명이 전체 위원장과 위원 숫자라면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럼 11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11명의 반수를 초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11명의 반수는 몇 명? 5.5명. 5.5명을 초과해야 되니까 몇 명은 출석해야지만 6명이
6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6명이 출석을 해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회의하죠. 회의하죠. 그래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의결. 즉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회의하여 결정을 했다 이게요.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출석한 숫자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져. 그럼 6명의 반수는 몇 명? 반수는 3명. 6명의 반은 3명. 근데 3명을 초과해야 돼. 그러니까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야? 4명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의결을 된 거는 회의한 게 요거 같은 걸 회의한 거잖아요. 즉 시험에 관련된 사항도 회의했고 또한 그 밖에 보수를 변경하는 것도 회의했고 그 다음에 뭐 보험 가입하는 금액도 여러 가지 회의했잖아요. 이와 같은 그 중에서도 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 시험에 관련된 거 요거 하나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준수 의무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 중개 보수를 갖다가 거래 금액의 0.9가 아니라 0.8%까지만 받게 하자라고 회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아무게도 없어. 회의 하나 많아야. 또한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을 갖다 지금 2억 원 이상을 올리자라고 얘들이 해봤자 개공인들이 아무도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는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시도지사는 그래도 내가 시험을 시행할 거야 이거 우기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공인중개사가 좀 너무 적으니 한 5만 명은 최소 합격시키게 많이 뽑으라라고 의결했으면 무조건 시도지사는 5만 명 이상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 중에서 딱 하나만 따를 의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는 결정된 걸 따를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예.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4쪽 보면 제4절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24쪽에 있는 제4절 용어의 정의가 되고 이 용어의 정의가 아주 오늘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서를 다 지우고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부터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법률 줄임말인데 1조부터 51조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서 2조가 바로 용어의 정의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6가지를 따로 빼서 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를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6개 용어 중에서도 첫 번째 용어가 바로 중개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개, 소개하고 알선하는 것을 한자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 중개라는 용어를 봤더니 정의가 바로 나 있어요. 정의를 봤더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흥정이고 대상이 되는 물건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결국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 말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뭘 하느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조사가 나와요? 그 밖에라는 조사가 나옵니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냐?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합니다. 알선한다는 것은 흥정 붙여주고 교섭해주는 것을 알선하죠. 결국 중개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말인데 흥정 붙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흥정 붙여주냐?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매매가 되도록 흥정 붙여주거나 교환, 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도록 흥정 붙여주거나 임대차,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죠. 빌려주도록 알선하거나 그 밖에 또 있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는 것은 그 밖에도 다른 거래를 그 말에 다른 거래를 흥정 붙여주는 것을 알선이라고 한다. 자,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밖에라는 조사가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밖에라는 말 조사 배웠죠? 그래서 주어, 수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 조사가 있어요. 조사라는 것은 문장을 보조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품사를 조사라고 하는데 그 밖에라는 조사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으면 요 앞에 있는 문장은 뒤에 있는 문장의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거래, 교환거래, 임대차 거래가 있고 그 밖에도 다른 거래가 또 있다 이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쌀, 보리, 그 밖에 곡식 하면 곡식의 대표적인 예가 쌀과 보리가 있는데 쌀, 보리뿐만 아니라 다른 곡식도 또 있다 이거죠. 소, 돼지, 그 밖에 가축하면 가축의 종류는 소, 돼지도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가축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거래를 말하는데 그 거래는 매매거래, 교환거래, 임대차 거래가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거래, 예를 들면 전세거래, 저당권 거래 등 다른 거래도 있죠.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선한다는 것은 흥정 붙여주고 교섭해주는 것. 특히 여러분 이제 민법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은 권리의 득실 변경 이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득, 취득을 줄임말이에요. 취득을 줄임말, 득. 실은 상실을 줄임말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라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매도인은 지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상실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변경이 이루어지죠.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면 교환 당사자는 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주니까 소유권 상실. 그렇지만 상대방은 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 그 대신 반대로 그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나한테 주니까 소유권 상실, 나는 취득. 이런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죠. 임대차라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임대는 지 부동산인데 사용 못하고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 안 그래? 전세권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세권 설정을 한그 건물주는 지 건물 사용하지 못하고 전세금을 받아. 그 대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건물을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죠. 저당권 거래가 이루어져 봐요. 그러면 내가 돈을 한 5억이 필요해. 근데 은행 가서 돈 꿔달라니까 은행에서는 돈안 꿔줘. 그러니까 네가 돈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제가 돈안 갚으면 제 아파트를 은행에서 그냥 팔아 먹으세요. 이렇게 아파트를 담보 제공하겠죠. 그러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채무자인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라는 저당권자가 지 마음대로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돈 갚아야지 나중에 돈 꿔왔으니까 안 갚으면 은행은 채무자인 저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처분권이 상실되고 처분권은 은행이 취득하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거래를 말하는데 그 거래는 매매거래, 매매계약. 거래라는 것은 거래 계약을 말하는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인 거래계약의 예이고 그 밖에도 다른 거래,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 여러 가지 거래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전부 다가 중개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알선해야지만 중개해요.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은 다섯 글자를 제가 줄여서 물자 하나 쓰는데 부동산을 의미하고 다섯 가지 물건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다섯 가지를 중개 대상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제가 토건, 입, 공광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토, 토지, 건, 건축물, 입, 임목, 공, 공장재단, 광, 광업재단. 토지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임목이라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 집단을 말합니다. 한두 그루의 나무를 수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그루의 나무를 수목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하고 임목은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 내 거죠 소유권. 근데 땅 위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별도로 해요. 그럼 저는 토지 소유권도 있고 임목 소유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부동산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제가 토지만 사모님한테 팔으면 사모님은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고 임목 소유권은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토지도 팔고 임목도 한꺼번에 다 팔면 그때에서야 매수인은 토지와 임목 두 가지 권리를 다 취득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둘 다 공통적으로 재단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 덩어리를 등기한 거예요.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보존 등기한 재산 덩어리 이게 바로 재단이란 말인데 공장 재단이란 공장을 운영하려면 여러 개의 물건이 필요해. 일단 공장 토지 있어야죠. 공장 건물이 있어야죠. 공장을 운영하려면 기계도 있어야죠. 이런 거를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보존 등기한 재산 덩어리를 공장 재단. 광업재단이란 광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재산 덩어리를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거. 광산업 운영하려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이를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광업권도 있어야 되고 광산 토지도 있어야 되고 땅속에 광물을 채굴하고 내려가기 위해서 궤도 갱도도 있어야 되고 땅속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채굴된 광물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공장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데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거리로 보존 등기한 재산 덩어리를 광업재단이라고 부르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등기해서 하나의 거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처분하려면 함께 처분해야지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토건 입공광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고 요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전부 중개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인 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인 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 되냐면 이 법에 의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한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라는 말이에요.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외국도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공인중개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전혀 쓸모 없습니다.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 우리나라에서 쓸모 없습니다.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 땄다.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 땄다.
미국에서 무슨 뭐 투자 관리사 자격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뽀대용입니다. 즉 자랑거리일 뿐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준다 그랬죠. 근데 이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랬죠. 근데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격 취득을 하여 이 자격증을 등록하는 데 사용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랬죠. 이를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즉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즉 개업 공인중개사에 취직을 할 수 있죠. 취직을 소속이라고 해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다. 근데 자격증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썩혀먹고 있으면 이를 우리는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바로 중개업입니다. 중개라는 단어에다가 업자 하나를 더 붙여서 중개업이 된 거예요. 업은 사업을 줄인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개 사업을 줄여서 중개업. 자, 그런데 용어의 정의를 봤더니 중개업이란 뭐라고 했냐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업이라는 단어가 딱 나면 업은 계속 반복, 이를 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한 사람으로부터 보수도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업은 두 종류의 중개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종류는 두 종류의 중개업이 있는데 하나는 등록한 중개업, 하나는 무등록 중개업. 자, 그럼 등록한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거는 등록한 중개업이에요. 등록한 중개업, 등록한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했으니까 이건 법을 지켰죠. 이래서 우리는 적법한 중개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등록,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은 법을 위반했다 해서 이를 위법한 중개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등록한 중개업이건 무등록 중개업이건 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한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를 않는 반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슬래시하면 또는이란 뜻이에요. 또는이란 말이에요.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할 뿐이죠. 자, 그러면은 중개와 중개업에서 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방금 전에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했잖아요. 중개란 중개 대상물 토건 입건강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죠. 근데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하면 그게 바로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중개라는 용어를 여기다 같이 끼워볼게요.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중개란 용어를 그대로 대입해 거기다가 업만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요.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업이란 글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데 구분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나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은 알선의 대상 물건은 어떤 물건을 알선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중개 대상물인 토, 건, 입, 공, 광에 대해서 알선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알선했다. 이거는 중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알선 횟수, 몇 번 했느냐. 알선 횟수가 중개는 한 번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한 번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은 중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한 번 알선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전혀 상관없이 한 번 정도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라고 해요. 근데 이 중개는 누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나 한 번 부동산 알선하고 했고 보수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죠? 등록도 안 했죠? 저도 자격은 있지만 등록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한 번 매매거래 알선했어요. 해줬더니 동네 사람 파는 사람이 아유 고마워요 해갖고 한 돈 100 줬어요. 사는 사람도 아유 고마워요 돈 100 줬어요. 보수 받았죠. 하더라도 이거는 제한받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도록 제한을 뒀고 중개는 누가 하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거래 알선하면 보수 받았건 안 받았건 한번 알선하는 것은 중개.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중개업은 중개업이 되려면 알선의 대상물은 이와 같이 토지건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상으로 해야 돼. 중개 알선의 대상물은. 근데 알선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을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안 받으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안 벌면서 사업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야지만 중개업이에요. 이걸 등록한 사람이 했으면 적법한 중개업인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하고 보수받으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처벌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하셨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는 개콩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개업자를 예전에 중개업자를 지금은 중개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중개업자라는 용어 쓰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누구냐?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한 자란 말이나 개업공인중개사 말이나 똑같은데 줄여서는 제가 개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아까 몇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세 종류. 그래서 세 종류의 개공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봤더니 교재 양가로 이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해놨어요. 종별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구별했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가려 열고 중개법인 이렇게 돼 있죠? 네. 몇 페이지에 있어요? 25페이지 하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어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중개사무소 등록까지 한 회사를 말한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회사를 설립하여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다음에 별도로 중개사무소 등록까지 한 법인체를 말한다. 법인이 되는 것은 등기가 된 단체인데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요. 근데 등록은 등기소에서 등록해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기소에 가서 상업등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시청역에 보면은 전철역 시청 서울시청역에 보면은 덕수궁이 있어요. 덕수궁에 보면
문에 대한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덕수궁 돌담길을 타고 왼쪽으로 쭉 걷다가 한 200m쯤 보면은 왼쪽에 그 법인등 기소가 있어. 그래서 상업등 기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별도로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면 그때서야 법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예를 들면은 뭐 동작구에 가서 별도로 중개사무소 등록까지 한 회사 이를 우리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회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장 넘어가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까지 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없지만 예전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했거나 또는 허가받아서 나중에 등록증으로 맞바꿔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앞으로 강의할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법개공,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공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부개공 이렇게 줄여서 강의할게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소속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취직을 했다는 말이고 소속공인중개사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한 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한 공인중개사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또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에 취직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개공에 취직했건 공개공에 취직했건 부개공에 취직했건 다 자격 취득하여 개공에 취직을 하면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소속의 형태가 어떻게 소속을 했느냐? 소속이라는 취직인데 소속을 한 형태가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법개공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직원이라고 쓰지를 않고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신 뭐라고 쓰고 있다고? 고용인.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법개공의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했거나 자격 취득하여 공개공의 단순한 개공 취직했거나 자격 취득하여 부개공의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을 하면 이를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제가 줄여서 강의할 때는 소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법개공은 회사예요. 회사니까 임직원이 있죠. 직원은 고용인, 임원을 우리는 이사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감사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사원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사원하면 말단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또는 감사를 우리는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격 취득하여 법개공에 이사 또는 감사로 취직한 사람을 임원 또는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건 또는 법개공의 이사감사로 취직한 소속공인중개사건 하는 일은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좀 보조. 자,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대신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를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은 심부름이에요. 현장을 안내해서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발급받아 오는 일을 보조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용어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건데
여섯 번째 용어가 중개보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개보존 6번 찾으셨습니까? 예, 정의를 보았습니다. 정의를 읽어봤더니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취직을 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법계공의 직원으로 취직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계공의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 공계공의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계공의 그냥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한 사람을 전부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하면 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 중개업소에 취직한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분은 중개업무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은 못하고 중개보조원은 보조일만 합니다. 보조일만 한다는 것은 현장을 안내하여 물건을 보여주거나 등기부를 띄우는 일 이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제5절 중개대상물이 나오는데 요거는 중개대상물이란 뜻만 알고서 요건 마무리 짓 거예요. 아까 중개대상물 하면 부동산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28쪽 보면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 28페이지 제5절 중개대상물 해놓고 1. 중개대상물의 의미를 한번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의미. 중개대상물이란 누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 여러분이나 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 그럼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범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바로 토건 입공광이 있다. 토 토지, 건 건물, 입 임목, 공 공장재단, 광 광업재단. 요거를 다섯 가지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고 이 다섯 가지 물건은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한 번 중개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개대상물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 토건 입공방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요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1페이지에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를 공부할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격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등록.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등록을 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합격시켜 드릴게요. 저 믿고 따라오세요. 꼭 자격증 만들어 드릴게. 예, 고맙습니다.